이겨맨 로블록스 쌀이쌀이 불가쌀이. 자 여러분들 이번에 화석 에그가 나와서 저희가 전설로 보도펫 그리고 티라노펫 얻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네. 근데 우리 공룡 펫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건 어떨까? 네. 뭔가 자연과 어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주는 거지. 네. 빨리 불가사리. 좋아. 일단은 여기다가 티라노 집을 지을 거고요. 그리고 티라노 집은 제가 지을 거고 미오랑 리아는 도도 하우스를 지을 거예요. 오케이?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좋아요. 자 바로 한번 지으러 떠나 볼까요? 뿅. 이겨맨 예. 티라노야 드디어 집이 완성됐어. 크롱. 어 왜 크롱? 어 크롱이라고? 어쨌든 티라노야 오늘 집이 완성됐다. 자 티라노 집은 네. 제가 지었고요. 그리고 도도새 집은 리아랑 미호가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40분 동안 건축을 하셨는데 고생한 어? 의미로 제가 라면 한 그릇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자 라면 와, 라면 드세요. 와 맛있겠다. 맛있다. 와 정말 따뜻한 라면이고요. 자 티라노가 라면을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자 어쨌든 자 제가 직접 지은 티라노 집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빠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이야 물속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옆에 우물이 보이고 자 여기서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낚시 한번 해볼까? 저 낚시하면은 자 미호가 걸렸고요. 어 미호가 제대로 걸렸고요. 자 그리고 자 오시면은 여기서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야. 해먹이다 해먹. 이겨맨 잔다. 오. 자니? 자니? 오! 일어났어. 오! 자,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쉴 수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딱 우와. 침대도 있지? 어때? 멋있지?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달걀도 넣으면은 오. 느낌이 산다고. 들어가. 아, 이쁘다. 어때? 이쁘지? 자 그리고 옆에 TV도 있죠? 우와 자, TV가 너무 이뻐요. TV도 있고 그리고 옆에 제가 공룡도 지었습니다. 오, 오 잡아먹힌다. 어 잡아먹힌다. 티라노당.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 잠깐만 침대 새 침대에 놓을 수 있겠다. 자 여기 자워워크 보실까요? 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들어가 보세요. 아~ 와, 잡아먹혔다.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침대고요. 나가고 싶어. 기분이 어떠세요? 나가죠. 못 나갑니다. 못 나간다. 진짜 못 나가네. 자 편하게 쉴 수 있는 침대고 자 여기는 물 먹는 곳이에요. 편안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날름날름 맛있다. 날름날름 자 그리고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 폭포입니다. 폭포 이쁘게 쏟아지고 있어요. 자 폭포 안에 들어가서 오? 물도 마, 오? 오 여기 폭포 안에 여기 있고. 이거 비밀 공간이 있어요. 못 나가! 오게티에요. 못 나가죠! 그만둬!
자, 이렇게 폭포가 내려가서 이 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있는 물이 안 넘치죠? 어? 알겠습니다. 저 모른데.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침대. 침대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인간 침대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오. 넘어가서 넘어가면은 여기에 숲속에 비밀 온천이 있죠. 자,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목욕하는 건 오랜만이군. 그럼 네가 뭐 여길래 인간 세상에 나오는 거야? 나무꾼이 내 선녀 날개 옷을 없애버렸어. 어디 갔지? 야, 본인이 아니죠, 아니죠. 저분이 나무꾼인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선녀예요. 아,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법 보여줄게. 이쪽으로 와. 예, 선녀들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오 여기 숲속에 교실이 있군요. 여기 있는 포탈을 타면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제발! 네, 선녀가 선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선녀가 아니고 악마였죠, 악마. 네, 이제 밖에 나가서 저희 한번 이제 도도새 집 좋아요. 네. 한번 가볼까요? 도도새 집. 고고씨 도도대 집은 어떨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어쨌든 너무 좋네요. 한번 도도대 집도 놀러 가봐요. 아, 리아가 만든 도도새 집부터 볼래요? 제가 만든 도도새 집부터 볼래요? 제 거부터 봐. 그래요, 위부터 봐요. 이거 좀 저희 집 중간이 좁아서. 도도새 왕궁이에요. 도도새 왕궁 보자. 아, 모르겠어요. 저 진짜 도도새가 앉으면 도도새 집이겠죠. 그렇죠, 도도새죠. 아, 도도새가 그렇죠. 앉으면 도도새 집. 자, 마치 가족 사진 같아요. 도도새 집 맞아요?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잘 봤고요. 자, 아래에 있는 도도새 집도 한번 가보자고. 들어볼까요? 오, 핑크핑크한 게 도도새, 왠지 도도새 집인가요 이게? 오, 도도새가 도도새 몸에 노란색이랑 분홍색이랑 하늘색이 주로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오, 그렇구나. 도도새가 이렇게 쉬고 있고요. 오, 뭐야? 도도새 온천이에요. 도도새 온천. 도도새 온천. 여기가 아까 거기보다 물이 좀 따끈하네요. 그럼요, 여기는 따끈해요. 여기 도도새인가봐. 이 문양이 도도새랑 똑같이 생겼죠. 이거 보세요. 아이디어 좋다. 야, 미호보다 도도새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도도새가 쉴 수 있는 차려와 도도새 방이에요. 야, 야, 귀엽다. 몰라. 왜 이렇게 누워 근데? 도도새 엉덩이를 빼고 눕는구만. 자, 그리고 도도새가 앉아서 놀 수 있는 곳인가 보죠, 여기는? 이렇게? 네, 도도새가 그래도 그렇죠. 새이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무를 심어줬어요. 잘 봤습니다. 도도새 집 다 왔군요. 자, 어쨌든 뭔가 핑크색 그 느낌과 그리고 뭔가 자연의 느낌이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집이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라노 집이냐 도도새 집이냐 투표해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안녕. 예.